아 그럼 다은쌤은 다이소 안 가세요? 아 저요? 네. 에이 가죠. 에이 다이소 안 가는 국민이 있을까요? 어 근데 다은쌤은 다이소도 가면서 3D 프린터로 왜 만드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3D 프린터 느리고 답답한데 그 왜 굳이 그걸 만들고 있냐 다이소 가서 돈 주고 사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뭘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만드는 거 자체가 즐거운 거잖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낚시 왜 해요? 아니 낚시 왜 해요? 그냥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 사면 돼요. 그 저희 잠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냐 어 그냥 돈 주고 사 다이소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역질문으로 그럼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는 행위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값어치가 사실 만드는 거는 아직 사람들이 좀 많이 못 알아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낚시라고 하는 것도 뭐 낚시 TV, 낚시 잡지, 낚시가 굉장히 큰 커뮤니티고 동호회고 취미 산업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3D 프린터가 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로서 있겠지만 이 취미 산업에서도 굉장히 하나의 큰 축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가지만 열심히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짓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누군가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가 하나의 산업이 되거든요. 취미 산업이 되는 것처럼. 그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 일본의 취미 산업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 뭐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핀셋 종류가 막 50가지고 막 이러고 막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명히 하나의 큰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